어때요? 어떻습니까? 해결이 됐나요? 됐나? 됐나요? 끊기나? 안 끊기나? 자, 다시 해결 갑니다. 요거는 커피죠. 커피. 커피. 해결. 요거는 다리 털이 수북한 게 낫겠다. 팔은. 팔에 털이 많으면 좀. 그죠? 해결. 요거는 아메리카노. 라떼는 속이 좀안 좋아요, 항상 마시면. 그러니까 아메리카노 해결. 저는 축구를 더 좋아합니다. 농구는 잘 하지도 않고. 풋볼 해결. 롯데리아. 롯데리아가 엄청 맛있어졌더라고요. 롯데리아. 맘스터치는 요즘에 좀 살짝 맛이 변했다는 소문이 있어요. 해결. 일출은 주로 자고 있기 때문에 일출은 잘못 보고 일몰이 좋죠. 일몰 해결. 요거는 무조건 걸어야죠. 계단을 어떻게 20분 동안 올라. 합방? 볼키명? 초대했는데? 초대했어요. 아닌가? 초대가 해결이 안 되네.
난 분명 했는데. 안 되나 봐. 그죠? 안 되나 봐요. 다시 해결사. 요거는 무조건 반숙입니다. 왜냐면 완숙은 너무 뻑뻑해서 목 맥히니까. 해결. 요거는 솔직히 타임머신은 독심술을 갖고 싶은데. 독심술 폴 형이 잘 모르겠다고요? 초대받는 법을 다시 해볼게요. 보냈어. 그 받는 사람이 요청을 해야 되는 건가? 보령, 내가 지금 형한테 보냈거든요, 요청을. 형이 안 받는 건가? 형이 나한테 요청을 해야 되나? 이상하다. 다시. 뭐, 아, 이게 어려워, 이거! 안녕, 잘 살고 있어? 아, 그럼요. 어디에요? 작업실이네. 녹음실이네. 우리는 어쩜 이렇게 안 만나고 이렇게 만나니? 그러니까. 아니, 이 시간에 웬 작업실? 아, 아니, 내 방이야. 방이라고요? 나 집에다가 부스를 내가 해놨어. 아, 진짜? 우와. 좁은 이 공간이 다야. 우와. 뒤에 막 디퓨저도 해놨네요. 이게 응. 여기까지 이렇게. 오, 좋다. 여기서 시끄럽게 노래해도 밖에서 안 들려. 근데 이거 우와. 어떻게 지우는 거야? UUU EJ 1시간 강변 걷기. 이거 뭐야? 아, 그거 안 지워졌어요? 내가 아직 뛰어나서? 이거 뭐지? 형, 우리 같이 해결할래요, 해결? 무슨 해결? 이게 사람들이 질문을 던져놨어요. 이제 이거를, 자, 이렇게 하면 뜨죠? 아, 밸런스 게임 같은 건가? 아, 그렇지. 아, 어렵다. 돈과 사랑. 왜 함께일 순 없는 거지? 하나만 선택해야 돼, 하나만. 아, 돈과 사랑. 사랑이지. 왜냐면 돈 역시 사랑이거든. 현명하다. 돈을 사랑할 수도 있는 거잖아. 인정, 인정. 그러면 예. 해결. 해결. 자, 다음 질문합니다. 자, 자, 갑니다. 잠시 기다리세요. 재밌네. 자, 고르고 있습니다. 자, 아, 고르. 고르고 있어. 자, 찹. 절친 집에 여친 물건, 여친 집에 저... 이런 난제들이 많다고요, 지금. 절... 요즘 세상에. 절친 집에 여친 물건. 여친 집에 절친 물건. 이게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질 수 있는 건가? 아니면 네. 있는 그대로 의미인 건가? 뭐. 아, 근데. 난 정했어. 뭐요?
절친 집에 여친 물건. 그게 낫다고? 왜냐면은 절친은 한테 때릴 수라도 있잖아. 아니, 근데 생각해봐요. 위험한 밥이. 절친 집에 여친 물건이 있을 순 없어. 근데 여친 집에 내가 챙겨온 절친 물건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아, 그게 말이 되지? 지금 그런 아닌가? 아닌가? 이게 그런 거잖아. 아, 절친 집에 내가 갖다 놓을 수도 있구나. 헨리다. 그러니까 헨리, 이거 3명도 돼요? 나도 이거 안 해봤는데. 어떻게 하지? 헨리, 이거 어떻게 들어올 수 있어? 근데 초대 창이 없어졌어요. 지금 형이랑 이걸 하니까. 그런가? 아닌가? 넷이서 못, 셋이서? 여러 명이서 하는 걸 봤는데, 내가. 이거 어떻게 한번, 잠깐만. 어떻게 하는 거야? 어떻게 안 되나? 헨리가 하는 거 알아요? 헨리가 아나? 아, 3명은 안 된대요. 아, 아, 아깝다. 헨리, 바, 바이. 그럼 어떤 형은 절친 집에 여친 물건? 여친 물건. 나는 여친 집에 여친 아, 진짜 둘다 싫다. 아니, 헨리, 그게 안 와요. 저 요청이 안 와. 두 명이 지금 하고 있어가지고. 이게 안 돼, 안 돼, 안 돼. 일단은 다음 질문 갈게요. 헨리, 댓글 달아요, 댓글. 자. 뭐야, 안 들어온다? 그대로 아니야? 절친 집에 여친 물건. 안 바뀌었어요? 바뀌었다, 다시 돌아왔어. 뭐지? 잠깐만, 다시 띄울게요. 핸디 받을 수 있는 건가? 오케이. 이두 개만 있기. 머리카락이 20가닥. 아, 나는 바로 볼수 있습니다. 네, 뭐죠? 20가닥. 머리카락 20가닥만, 아, 진짜? 하긴 그거 밀어버리면 되니까, 그죠? 나는 머리에 밀어 없어. 나는 만약에 내가 탈모가 오면 그냥 바로 밀 수. 아, 진짜? 그건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아. 그렇지. 근데 이두 개만 있는 건 쉽지 않죠. 그러면은 밥을 못 먹잖아. 그렇지. 임플란트 할수 있다는데? 여러분, 그렇게 되면 얘기가 다른데. 머리는 새로 심을 수 없죠. 3명, 잠깐만. 근데 머리 20가닥만 있으면은 없는 거나 마찬가지여서 심을 수가 없어요. 그치. 아니, 3명이 된다는데? 어떻게 해? 어떻게 하는? 너가 받는 거야? 잠깐만, 위에 이름을 보면. 아닌데, 두 개밖에 없는데? 형이랑 나밖에 없는데? 아이, 뭐, 뭘 눌러야 되지? 어떻게 하는 거야? 안 되는데? 검색해 볼까? 응. 인스타 3명 라이브. 안 되는데? 이게 그 이름 눌러서 들어갔는데, 아니면 헨리가 요청을 이제 취소했나? 형이 검색할 동안 나는 다음 질문을 일단 받고 있을게요. 좋아요, 좋아요. 자, 안 되는 것 같아. 그죠? 그런 글이 없는데. 자, 다음 가볼까요? 자, 이제 고르고 있습니다. 잠시만 기다리세요.
재밌네요. 난제들이 굉장히 많아 지금. 아, 진짜? 잠깐만. 어때요? 집 없이 살기? 나는 결정했어요. 나도 형 뭐야? 핸드폰 없이 살지, 당연히. 그렇지. 집은 있어야지. 맞아. 해결. 어차피 연락도 많이 안 와요. 해결. 다음 거. 바로 나. 평생 탈모 가겠습니다. 진짜? 요즘 좋은. 그럼 형은 그냥 머리를 밀 거예요? 가발을 쓸 거예요? 아, 근데 나는 그냥 머리 밀것 같아, 그냥, 근데. 진짜? 근데 응. 형은 두상이 이쁠 것 같아. 그리고 난, 그러면 대신 로션을 많이 사야지. 두피용 로션. 머리 타니까 까맣게. 근데 이거는 평생 솔로가 근데 생각보다 엄청 외롭잖아요. 평생 솔로는 좀 힘들다. 그러니까. 100세 시대야. 그리고 곧 있으면 120세 시대가 올 수도 있다고. 야, 그러면 저도 탈모 갈게요. 가발 예스. 써야지. 모자를 쓰거나 가발을 써야지. 자, 갑니다. 자, 가자. 질문이 엄청 많아, 지금. 이런 기능이 있단 말이야? 나도 얼마 전에 알아가지고 심심할 때 이렇게 해결사 노릇하고 있어요. 자, 좀 가볍게. 아, 저는 당연히 넷플릭스죠. 나도. 저도요. 아니, 왓챠를 최근에 봤는데 잘안 보게 되더라고. 근데 넷플릭스랑 왓챠랑 좀 달라. 들어있는 게. 결이, 그죠? 네, 결이 너무 달라. 그래서 두개다 보다가 결국에는 둘다 이렇게 막 찾느라 시간 보내다가 넷플릭스에 정착하는 것 같아요. 약간 근데 넷플릭스랑 왓챠 사이에서 고민하다가 유튜브 보는 경우도 그러니까 결국엔 왓챠에 머물러 있지 않게 돼. 해결. 요즘에 웨이브 넷플. 웨이브? 웨이브에 뭐 있어요? 웨이브에 많대. 진짜? 일단 펜트하우스는 웨이브에서 하잖아. 드라마 보는 사람들은 그렇게 했구나. 이 라이브를 왓챠가 싫어합니다. 왓챠 죄송합니다. 저 왓챠 결제하고 있습니다. 저 왓챠 저도요. 결제하고 있습니다. 저도 구독하고 있어요. 난 꾸준히 돈 내고 있어. 요건 나한테 너무 어렵다. 아, 아이스크림인가? 베넨젤리스 그거? 베넨젤리스 아이스크림. 아, 이거는 아니, 적대? 베넨젤리스를 모른다고요? 아니, 왜냐면 우리나라에 맛이 몇개 없잖아. 그래도 맛있는 거꽤 있는데. 그러니까 뭔가 베넨젤리스를 한국말로 읽어보는 건 되게 처음인 것 베넨젤리스. 근데 나는 스타벅스. 같아. 아, 나도 스타벅스가 더 많아. 그렇죠. 해결. 해결. 형, 요즘에 밥 어떻게 먹어요? 밥? 밥을 어떻게 먹냐니? 해 먹는지 배달시켜 먹는지. 둘다 근데 나는 어머니랑 사니까. 그러면 이 문제는 넘어가야겠다. 그렇다면 이 문제는 넘어가고, 네.
이거는 뭐 아, 5대 난제에 속하는 질문이긴 한데 이거는 기분 따라 다른 거 아닌가? 둘 중에 나는 하나 뽑는다면, 난 결정했습니다. 저는 치킨. 나도 피자는 약간 소화가 안될 때가 좀 많아. 뭔지 알죠? 밀가루 너무 많아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있고 피자가 땡기는 날은 있는데 맞아, 맞아. 치킨이 안 땡기는 날은 별로 없는 것 그렇지. 같아. 역시. 치사 역시. 치킨 해결. 예스 나랑 아, 똑같아. 이거. 나는 100% 쌀떡. 아, 이건 어렵다. 아, 이게 어렵다고요? 왜냐면 나는 원래 쌀떡을 좋아하는데 내가 요즘에 항상 시켜 먹는 건 밀떡이야. 형, 이거 뭐 먹는데? 배떡, 로제 아, 떡볶이. 배떡 되게 유명하더라. 나한 번도 안 먹어봤어요. 그리고 나는 쌀떡, 밀떡 다 필요 없고 나는 중국 당면. 아, 당면. 떡 당면. 이 제일 좋아. 납작 당면. 좋죠. 하지만 문제는 밀떡 쌀떡이라고요? 그렇다면 쌀떡으로 가겠습니다. 아오. 그 중에 역시. 쌀떡? 저는 100% 쌀떡이죠. 떡은 쌀떡이죠. 떡은 방앗간에서 바로 가져온. 아, 그 뜨끈뜨끈한 거. 그럼. 아, 역시. 포령이 역시 맛을 잘 아네요. 아무래도. 이거 네이버 나오면 안 돼. 요거. 아, 저는 바로 갑니다. 뭐야? 저는 치즈라면입니다. 진짜? 나는 떡라면. 굳이 라면에 떡도 들어가야 형, 떡이 안 들어가면 라면이 아니에요. 돼? 무슨 소리야, 지금? 떡은 무조건 들어가야 돼. 쌀떡 무조건 들어가야지. 가래떡, 그거, 썰은 거. 떡국떡. 아, 근데 약간 떡과 라면은 약간 너무 탄수화물이 많아. 치즈는 지방이 추가되는데? 지방은 맛이 있잖아. 지방이나 탄수화물 추가나. 근데 거기서 온게 아닙니까? 치즈에는 단백질도 들어있어. 치즈에? 치즈는 100% 지방이 아니지. 100% 지방이면 그거는 기름이지. 그런가? 치즈 성분. 떡에도 그러면은 좀 들어있지 않을까? 치즈는 떡에 또 단백질이. 단백질과 지방이 섞여 있대. 오, 진짜? 아. 어허. 하지만, 그 떡라면의 그 어떤 그 포만감. 네. 떡라면. 내일 한번 먹어볼게요. 고려야겠네요. 아, 포리형의 취향은 치즈라면이구나. 근데 굳이 또 치킨에 떡과 치즈 중에 고르라면은 치킨엔 떡이지. 치킨에 떡, 가래떡. 뭔가 양념 치킨 시키면 떡 있는 거 있잖아. 아, 진짜 그런 치킨에. 집들은 정말 상줘야 돼. 나 옛날에 그 우리 집 근처에 있던 페리카나가 에리카. 늘 항상 그 가래떡을 구워서 주셨거든요, 같이. 원래 그렇게 주나? 아니, 그 집만. 와, 진짜. 이사 갈때 정말 생각났어요. 아, 이거 어떡하지? 페리카나. 배우신 분이네. 아, 그러니까. 배우는데? 좋았어. 약간 지저분할 수도 있는데, 요 질문 한번 가볼게요. 아, 좋아요. 아, 나는 단번에 고를 수 있어요. 저도요. 뭡니까? 형 왠지 알것 같아.
형 머리 안 감은 게 어, 어떻게 알았어? 형은 두피에 크게 저기 없어가지고 그죠? 저는 원래 그 스케줄 때문에 머리에 왁스를 스프레이를 바르지 않으면 원래 네. 일주일에 한 번씩 깝습니다. 아, 그래요? 그게 두피에 좋아요. 어? 그러니까 무슨 소리예요? 여름에는 이제 뭐 땀이 많이 나기 때문에 매일 씻어주면 좋죠. 올 지금처럼 건조할 때는 일주일에 한번 정도 감아줘도 두피 건강이 좋습니다. 왜냐면은 피부에서 자연적으로 나오는 좋은 성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얘네들을 너무 씻어주면 안 좋아요. 폴이 형이 두피에 크게 없어서 그런 게 아닐까요? 아닙니다. 저 두피 진짜 신경 많이 써요. 아, 그래요? 나 되게 좋은, 되게 순한 성분들을 가진 제품들만 써요. 나 샴푸 바만 쓴다고. 그래요? 근데 어쨌든 뭐 그렇다고 하고 저도 머리 안 감기로 가야죠. 아, 양치 안 하는 건 진짜 힘들어. 나 너무 많은 걸 TMI로 머리. 그리고 포리온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도 건강 두피 건강합니다 굉장히. 근데 머릿결이 좋아요, 형이. 그동동 잠깐만 뭐더라? 동 잠깐 샴푸바 샴푸바가 뭔데? 동구밭 샴푸바 쓰고 있습니다. 동구밭. 동구밭 샴푸 바? 그니까 비누 제형으로 나온 샴푸야. 이걸 쓰면 플라스틱도 안 쓰고, 그래요? 미세 플라스틱 이런 거? 아니 그냥 왜냐면 통이 안 들어 있으니까 아예 통을 안 쓴다고? 그냥 비누야. 그래요? 그럼 너무 뻣뻣할 것 같다. 근데 또꼭 그러지도 않고 비누로 된 린스도 나와. 오, 진짜? 저는 그거 쓰는데. 아베다. 아베다? 아베다 좋죠. 아베다 임바티. 임바티? 아또 아베다 임바티가 두피에 상당히 좋아요. 임바티 샴푸. 오, 되게 예쁘게 생겼다. 엄청 좋아요. 샘플. 그러면 적재네 머리 감으러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머리 감으러 와요. 한 이틀 동안 머리 안 감았을 때 이틀. 임바티로 머리를 감으면 정말 좋아요. 오늘 감았기 때문에 내일 응? 모레. 동구밭은 처음 들어보. 나도 한번 잘 찾아봐야겠다. 샴푸바 좋습니다. 그리고 질문이 또 그새 엄청 쌓여 있어요. 다들 질문이 많다. 많아요. 다들 안 주무시나 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새벽에 자 이거는 형을 위한 질문인데 아. 이것도 어려운 거구나. 저는 맥주 가겠습니다. 그래요? 네. 맥주가 좀더 시원한 느낌이 있나? 그러니까 뭔가 매일 소주만 마실 순 없는데 매한 가지만 마시라면 저는 맥주를 마시겠습니다. 그래요? 왜냐면 일단 탄산이 있고 시원하고 뭔가 모든 음식에 잘 어울릴 것 같은 아닌가? 그냥 맥주를 좋아합니다 저는. 오, 이거는 포리 형이 해결. 적재는 아, 저는 둘다 힘들어요. 너무 힘들고. 자, 이상한 질문들도 너무 많다. 이게 해결, 이게 재밌어요, 생각보다. 자기 전에. 잠안올 때. 요거.
남이 나에게 민폐가 낫지 않나? 그거는 아무래도 내가 민폐를 끼치는 것보다 잠깐만 자 다른 것도 봅니다. 가요. 아. 아, 이거 너무 어렵다. 나는 결정했어요. 저는 너 뭐야? 면. 면입니다. 무조건 면이에요. 둘 중에 선택하라면. 근데 나도 면인데 응. 그렇다고 밥을 선택하지 않기에는 아쉬워. 너무나 부끄러운. 일단 저는 일단은 아, 네. 쌀면을 좋아합니다. 아, 최고죠. 쌀면. 최고죠, 최고죠. 배고프다. 아, 그 24시간 하는 쌀국수 집막 새벽에 가던 때가 생각난다. 이거는 여기 위에 댓글에 진짜 재밌는 거 있다. 이거 해보자. 뭐야? 로또 당첨 커리어 탑 찍기. 아, 로또 당첨 vs 커리어 탑 찍기. 커리어 탑 찍기. 이거는 뭐 저는 결정했습니다. 저도 결정했습니다. 형 뭐예요? 저는 커리어 탑을 찍겠습니다. 어, 그렇지. 요거는 근데 거의 다 그렇지 않을까? 일단 아니, 로또가 옛날에 우리가 알던 그 로또가 아니에요, 이제. 아주 로또로 응. 이변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그렇고 커리어 탑을 찍는 게더 훨씬 더 어려워. 기분이 좋지 않을까요? 어렵기도 하고. 로또를 사서 당첨돼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기대를 안 해. 요거 로또 당첨 시말 한다 안 한다. 아, 당연히 말안 한다. 여러분 몰라요. 아, 잡았는데 됐을 수도 있어요. 나도 말안 한다. 그럼 이거 말안 한다. 사람한테도 말안 한다. 자, 또 찾고 있습니다. 아, 네. 요거. 아, 나는 사이다. 어? 왜요? 나도. 그냥 뭔가 이건 좀 편견인데 되게 깨끗해 보이잖아. 그리고 사이다에는 카페인이 없대요. 아, 진짜? 콜라에는 카페인이 많더라고. 그래서 한때 막 다이어트하고 막 이럴 때 제로 콜라 엄청 먹었는데 밤에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아. 그래서 너무 이상한 거야. 분명히 나는 커피도 잘안 마셨고 콜라도 제로 콜라를 마셨으니까 카페인은 좀 적겠지 했는데 카페인은 그대로더라고요. 콜라 자체에 카페인이 있더라고. 콜라 맛있지만 사이다가 뭔가 깨끗해지는 하얀 느낌. 조금 더 건강할 것 같은 느낌. 인정. 사실상 똑같을 것 같지만. 칠성 사이다. 칠성 사이다. 아, 스프라이트도 좋다. 스프라이트가 좀더 이렇게 새콤한가? 좀더 탄산이 많은 느낌? 뭔가 맛이 그죠? 더. 그쵸? 그렇다고 사이다가 건강한 건 아닙니다. 100% 확률이라고, 550% 확률. 아, 이거 너무 어렵다.
야, 요거는 참 더하노. 전 정했습니다. 뭐요? 저는 50% 하겠습니다. 형 저랑 비슷하네요. 예, 도전해 볼 만하죠. 그럼 도전해야 되고, 음악 마찬가지로 이렇게 도전 정도 해야지 새로운 것들이 나오기 때문에. 끄덕끄덕. 인정, 인정. 헨리가 또 왔어, 헨리. 헨리. 헨리 초대 안 되나? 어떻게 하는 건지 알려줘요, 헨리. 진짜로. 그러면 할수 있을 것 같은데. 안 돼, 근데. 어떻게 해? 헨리를 누르면 되나? 헨리를 눌렀는데. 헨리를 누르고. 난안 눌러줘. 헨리 누르면은 댓글 신고. 이렇게 뜨는데. 방법을 알려주면 할수 있겠는데. 헨리 알아보고 옴. 3명 된다는데? 그러니까 받아주면 된다는데 뭘 어떻게 받아주라는 거지? 형이 받아줘야 되나? 내가? 내가 호스트인데 지금 근데 이 내가 눌러보면 댓글이나 헨리 뭐 관련된 거 눌러도 아무것도 그죠? 눌러. 뭐안 뜨죠? 왼쪽 위 이름에 이름에 이름을 누르고 거기 뭐 없지? 이름을 누르면 라이브 방송에 참여 중 이렇게 돼서 적재 진행자 그리고 밑에 폴킴 이렇게 맞아. 있어요. 아니면 요청이 이 그걸 눌러봐. 저 숫자. 자 숫자를 누르면 시청자가 뜨지. 네. 헨리를 누르면 뭐가 나오지 않을까? 헨리 누르면 차단. 아니, 뭐, 이름을 눌러도 뭐가 안 뜨고, 아, 어떡해. 헨리 프로필. 적재 헨리 너무 된다는데? 참여 요청 누르고, 헨리 오빠가 신청. 헨리가 적재 프로필 눌러서 적재에게 참여 요청을 눌러야 된대. 헨리가 참여를 요청을 해야. 헨리가 요청을 해주세요. 어떻게 하는 거지? 와, 쉽지 않다. 와, 이게 이렇게 어려운 일인가? 헨리가 했대요. 아, 댓글에. 근데 안 떠. 뭐가 바뀐 것도 없고 뭐 받는 것도 없고 질문만 있고 잠깐만 질문 기능을 해제하면 뭐가 뜰까? 아, 그래요. 질문 기능을 해제하고 아닌데 아닌데요? 인스타그램 라이브 방법 참여 방법 업데이트가 안 됐나? 근데 그게 그럴 함께 방법 인스타그램 라이브 뭐라고 해야 되지? 헨리가 업데이트 안 했대요. 아, 내가 업데이트 안 했다고요? 어떻게 알고 보니까 3명 안 되는 거 아니야? 이걸 뭐라고 해야 되지? 인스타그램 라이브 방송 콜라보라고 해야 돼? 뭐라고 해야 되지? 인스타그램 라이브 방송 3명. 3명.
라이브 안 뜨네. 안 되죠. 아니, 그래, 뭐 내가 근데 내가 알기로 3명 하는 방송을 본 적이 없어요. 뭐지? 라이브 응. 영어로 쳐야 되나? 인스타그램 라이브 그러면은 어? 3명까지 된다는데? 오? 진짜? 잠깐만 근데 어떻게 하는지는 안 나오냐? 아, 헨리 포기했어. 라이프 can you do? 헨리 포기했어요. 진짜? Guest feature, they will show up as two circles stacked together in 뭐야? Pure. 그럼 우리가 헨리 거로 가면 헨리가 우리 받아주나? 어, 그러면 됐다. 되겠다. 헨리 걸로 갈까? 헨리가 그럼 호스트를 하면 되겠다. 응, 헨리 지금 하고 있어? 지금 라이브 하는 중이에요. 헨리가 만들어주면 우리가 갈게요. 내가 라이브 하면 갑자기 비디오 콜을 걸었어 나한테. 어떻게, 어떻게? 아니 이거 안 되는데. 끊어졌어. 헨리가 만들면 우리가 가는 걸로? 헨리 나갔대. 수연이다. 수연아, 안녕. 수현? 응. 안녕하세요, 수현 씨. 아, 포기, 나도 몰라요, 그래. 헨리도 모른대. 뭐야? 되는 줄 수현아. 알았네. 어떻게 하는 거야? 어우, 누워 있으니까. 응. We'll show up these two circles stacked together in the story series. 뭐? 영어한다.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 안 나와 있어요? 홈페이지에? 응. 하하. 어렵네. 어려워. 아, 어떻게 하는 거야? 엘렉사 얘기는 쉽지 않네. 모르겠다. 아쉽네. 아, 그러니까. 줌을 하래. 줌을 하면은 주말 하면 우리끼리 하는 거잖아. 회의 하는 거잖아, 회의. 화상 회의. 헨리스 건. 헨리스 포기. 거기. 어? 이거래. 세 명은 안 되는데 속은 거래요. 아, 뭐야. 되는 줄 알았네. 아, 뭐야, 우리 너무 열심히 공유했네. 아, 속았다. 아, 형, 진짜 언제 자요? 너 샤워기, 이거, 응. 샤워기 써? 샤워기 그냥 집에 있는 거 그대로? 그대로? 응. 혹시 여기 오신 분들 댓글로 좋은 필터 샤워기 있으면 추천 좀 주세요. 그거, 뭐야. 그 옛날에, 옛날 집에서 한번 산적 있는데, 네이버로.
아니, 뭔가 요즘에 좋은 게 되게 많이 나온 것 같은데, 뭐가 좋은지를 모르겠어. 필터 뭐 이런 거. 여기 필터 이렇게 꽂아서 하고 가는 거. 잘 모르겠네. 근데 그거 되게 금방 더러워지던데, 필터가. 그래? 응. 금방 심쿵해지던데요? 너가 있는데 물이 더러운 거 아니, 아니야. 그게 필터가 너무 잘 걸러지면 그게 계속 쌓이니까. 아니야? 아, 그래? 그래서 괜히 기분만 안 좋아지는 그런 느낌이던데. 그러면 하지 말아야겠다. 다들 댓글 쓰고 있어. 샤워기 필터마다 막 올라온다. 현빈 광고하는 거 좋대. 현빈 샤워기. 현빈 샤워기. 너 근데 안 자고 뭐해? 잠이 안 와가지고. 너 원래 잠이 안 와? 원래 이 시간은 항상 쌩쌩하죠. 한창 이제 넷플릭스 산매경 하는 시간이지. 아, 그러니까 불면증이라서 잠이 안 오는 게 아니라 그냥 잘 시간이 아닌 거야? 그냥 지금은 아직 자는 시간이 아니야. 그래, 이제 2시도 안 됐어. 보다가, 아, 좀 뭔가 섭섭하다 싶으면은 벤앤제리스 하나 까고. 넷플릭스 요즘에 뭐 봐? 아, 최근에, 아, 뭐였지? 그 종이의 집 시작했어요. 종이의 집? 그거 재밌다던데? 종이의 집 되게 전개가 빠르게 진행되다가 약간 중간부터 약간 좀 느려지길래 약간 나도 천천히 보고 있어. 뭐라고요? 무서운 거야? 아니, 무서운 게 아니라, 뭐라고 해야 돼? 그 은행 터는 얘긴데, 아니, 그니까 폐 공사 돈 찍어내는 곳을 터는 강도들 얘긴데, 아. 근데 인기 많다 그래가지고 한번 보고 있었어요. 스페인 드라마던데. 봐야겠다. 재밌단 얘기만 많이 듣고. 그러니까 그거랑 형 퀸스 갬빗. 아, 그것도 재밌다던데. 퀸스갬빗 진짜 재밌어요. 그 오늘 내 동생 시작해가지고 나도 아, 이따. 진짜? 퀸스갬빗 진짜 재밌어. 정말 잘 만들었어. 강추. 좋았어. 그럼 오늘 퀸스 갬빗을 한번 시작해볼까? 퀸스갬빗 진짜, 진짜 강추. 퀸스 갬빗. 그리고 얼마 전에, 아, 며칠 전에 그거 봤어요, 영화. 넷플릭스 영화. 아, 넷플릭스 영화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바이스? 바이슨? 바이스. 바이스. 바이스? 무슨 내용이지? 그거, 그, 부시 정권 때, 비선 실세, 부통령 얘기. 아, 재밌어. 영화야? 영화. 아, 그런 뭐 아시라를 봤구나. 아, 나 집에 있는 거 너무 답답해. 답답하죠. 어쩔 수 없지. 어떻게 해야 돼? 그래서 요즘 뭐 하고 지내니? 요즘에 그 작업실 옮기려고 이제 막 알아보고 있고, 그리고 뭐 쉬었죠. 뭐 요즘에 뭐 하는 게 없지. 크리스마스 노래 나왔잖아. 크리스마스 노래 나왔죠. 크리스마스 이제 너무 지나가지고. 너또그뭐 듀엣 같은 것도 아, 그 혁이랑 그거 응. 하고. 근데 뭐 이제 벌써 이제 1월 중순인데 형은요? 나 이러고 살아 그냥. 퀸스 캠프. 형 피부가 너무 좋아 보여요, 요즘에 지금. 나 하루 종일 로션만 발라.
아니 막 머리카락에 뭐 미련 없다고 그래 놓고 엄청 좋은 두피 샴푸 쓰고 피부도 너무 좋고. 나 염색도 잘안 하잖아, 이제. 머리. 그런가? 형 원래 염색 안 했었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뿌리 염색을 하기 싫어서 염색을 안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러니까 형한번 저도 맞아 계속해. 맞아 맞아. 아니 저번에 나도 추천으로 염색을 한번 했다가 너무 계속 해야 되는 거야. 머리 두피도 막 따가운 것 같고. 그래서 안 해야겠다 싶더라고. 한번 하면 끝이 없어. 그러니까. 끝없이 해야 또 살짝 돼가지고. 살짝 갈색 빛으로 하고 나면 조금 더 밝게 하고 싶고, 그러다 탈색했다가 완전 후회하고. 아니, 그리고, 까만색으로 염색했거든요, 나는. 까만색 했는데, 이게, 미용실 가서 뭘할 때마다, 열 받으니까 색깔이 바뀌는 거야. 막, 탈색되는 것처럼. 검은색이 바뀌어? 네, 검은색이 완전 갈색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시 염색을 해야 되고 하니까, 한번갈 때마다 막 3시간씩 앉아 있어야 되니까, 엉덩이가 네모내지는 느낌? 네. 그래서 안 해야겠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언젠가부터 포기했어요. 머리 맨날 염색하는 거 쉽지 않아. 그러니까. 진짜 여러분 쉽지 않아요. 염색 많이 하고 나오시는 연예인분들 진짜 대단한 거예요, 진짜. 그러니까. 나 진짜 존경해 그분들 정말. 염색 자주 하시는 분들 정말 리스펙입니다. 다들 자기 좀 껴주래. 잠시 좀 방해하지 말아 주실래요? 진짜. 나 라이브 진짜 오랜만에 낀 거거든. 그래요? 응. 오, 영광인데? 아, 형이랑 진짜 또? 한 방에? 엄. 그러니까. 형, 뭔가 인스타도 잘안 하는 것 같고. 아, 근데 요즘에 열심히 사진 같은 거 올리고 있어. 그니까 요즘에야 이제 좀 올리더라고요, 보니까. 이게 항상 올리고 싶은데 올릴 게 없어. 그런 거 뭔지 알죠? 이게 뭔가 스케줄 할때 사진도 많이 찍어 놓고 해야 되는데, 하고 나면 남는 사진이 없어. 형도 사진 좀잘안 찍나? 누가 찍어줬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이게 누가 찍어줘야 뭘 올려도 올리지. 올릴 게 없어요. 집에 있는데 셀카를 자꾸 찍어서 올릴 수도 없고. 나는 근데 형 자주 봤는데, 맞아, 생각해보니까. 나우 스튜디오 테라스 바깥으로 나가면, 저쪽 건물 전광판에서, 여기 어때 광고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형 얼굴이. 그래서, 와, 뽀리 형이다! 뽀리 왜 거기서 나? 항상 그 건물에, 딱 항상 뽀리 형이, 항상 있어 거기에. 그래, 널 지켜보고 있어. 너 그래도 계속 네이버 지금 뭐 끊겼어요? 안 들렸어요? 네이버 나우 계속 하고 있지. 계속 하고 있죠. 그래도 바쁘네. 매번 나가 매일 나가네 거의. 그래도 이제 나우 하는 것 때문에 이제 집 밖에 나가지. 그거 아니면 뭐 최근에는 막 작업실도 막 자주 가지도 않았으니까. 그쵸. 적시가 집에 있죠. 꼽혀놓은 명곡 없니? 아니, 이제 다시 뭔가 모드가 바뀌어가지고, 다시 곡을 쓰는 모드가 좀된것 같아서, 오늘 오랜만에 갔어요, 작업실. 오랜만에 간 거야? 오랜만에. 그럼 그곡 놔줘. 그거? 형, 좋아? 한번 작업실 놀러 와요, 그러면. 갈까? 진짜. 나 노래 좀 줘. 형이 나보다 훨씬 곡잘 쓰면서. 아니야, 내 스타일이 없어. 이게 또, 뭐랄까. 가진 자의 여유랄까. 아니야, 우리 회사 사람들이 내 노래 안 좋아해. 그럴 리가 없는데.
형, 하여튼 그러면 진짜 나 작업실 이사 가기 전에 한번 놀러 와요. 그때 거기지. 응. 오케이, 오케이. 응. 보고 언제? 싶다. 한 2월 돼야 될것 같은데? 아, 아직 2월? 남았네. 응. 그럼 1월 안으로. 콜. 콜. 콜콜콜. 스타벅스 사들고 오겠습니다. 아, 너무 좋죠. 너 바닐라 라떼 먹나? 무슨 라떼 먹지 않나? 한참 먹다가 요즘에 다시 그냥 디카페인만 마셔요. 그냥 아메리카노. 아메리카노 아이스로? 응. 알았어. 오 예스. 오 예스. 오랜만에 스타벅스를 들려보도록 응. 하겠습니다. 좋아요. 아, 오랜만에 이렇게라도 뭔가 얘기하니까 좋다. 그래. 응. 아이고, 이렇게 해야지 우리 연락하는 거야. 응. 그러니까. 아, 중간에 헨리 됐으면은 참 좋았을 텐데. 아, 섞어가지고. 헨리 자러 갔어, 잔대. 응. 형, 언제 자요? 나는 이제 먼 갬빗? 퀸스 퀸스 갬빗? 갬빗. 형, 그거 진짜 그거 시작하잖아요? 잠못 자. 진짜로. 그래서 아마 밤샐 아침에 수도 있어요. 그럼 잘 됐다. 뭐가 잘 돼? 진짜요. 진짜 재밌어요. 좋아, 좋아. 진짜. 나는 베넨젤리스 하나 까야지. 야, 자, 먹지 말고. 맨날 그 디카페 먹으면 뭐 하냐고. 아무튼, 아이스크림 맛있게 먹고, 오케이, 우리. 오케이, 형. 조만간 만나요. 나 잠시 간다. 오케이. 알겠어. 안녕. 안녕, 여러분, 안녕. 여러분, 꿀잠 좀 주무세요. 굿밤.